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뒤에는 애굽 군대가 뒤쪽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깊은 홍해 바다가 펼쳐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운 상황에서 그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이상 부르짖어 기도만 하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다고 손을 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용기 있게 홍해로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살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럴 때 포기하거나 후퇴하지 말라는 겁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홍해 바다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기회로 삼아서 더 복된 신앙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성숙한 인격을 만들 기회로 삼으십시오. 차가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납니다. 그처럼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집착하면 당합니다. 사탄에게. 문제가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 결국 그것이 자유와 성공과 행복의 길이다 라는 말씀이죠. 홍해를 만나서 앞으로 나가면 빠져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상하게 앞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
순종하는 성도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기적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것과 또 홍해에 빠져 죽을 것을 염려하고 홍해에 뛰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세도 실패했고 바울도 실패했고 베드로도 한때는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실패한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인생 전체가 다 실패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홍해바다 앞에 서 있고 사탄 같은 애굽 군대가 우리를 끊임없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탄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따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으로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도 기적의 역사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뒤를 바라보지 마시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앞으로 나갈 때도 바로 앞의 홍해만 바라보지 말고 홍해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마음과 생각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경건 생활과 인간관계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뒤로 후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험난한 홍해가 앞에 있어도 계속 나가다 보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후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갈라진 바다 가운데 생긴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죠. 그들이 뒤따라 육지가 된 홍해로 뛰어들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홍해에 수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때서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갑니다. 구름 기둥도 따라갑니다. 앞에서 뒤로 옮깁니다. 그리고 애굽 진하고 이스라엘 진 사이에 멈춰섭니다. 애굽 편에는 허감이 잔뜩 끼어 있고 이스라엘 편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밤새도록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하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소명을 받은 후에 그 지팡이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소명받은 사람의 손에 들리며 엄청난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정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뚜렷한 소명감을 가지고 나가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를 도구 삼아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적으로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마치 육지가 된 것처럼 걸어갔습니다. 바닷물이 좌우의 벽처럼 된 것은 홍해 중에서 물이 얕은 곳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그들을 추격해서 바다 가운데로 뛰어들어옵니다. 결국 새벽에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에서 직접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 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죠.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밉니다. 그러자 새벽에 홍해 바다의 힘이 회복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제 늦게서야 물을 거슬러 도망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바다 가운데로 엎으십니다. 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 군대는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좌우의 벽처럼 된 상태에서 홍해 바다를 마치 육지처럼 걸어간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건너가는데 뭘 보았죠? 애굽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바다 가운데 형성된 마른 땅의 폭이 약 200만 명의 사람과 각종 짐승들이 무사히 하룻밤을 다 건널 수 있도록 최소한 얼마나 되었을까요? 거리가 1500m는 되었을 것이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애굽 왕이었던 아멘호텝 2세는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해 사건 이후에도 그의 통치 기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뒤쫓던 수많은 애굽 군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 믿음이 굳건해지기도 하지만 기적이 꼭 바른 믿음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어제도 이 집사님, 이 지금 보일러 시공하는 집사님이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았는데 스크류에 손이 걸려서 그물에 손이 걸려서 바다로 처박힐 만한 일들이 많았는데 꼭 그때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 같으면 죽을 만한 상황인데도 자기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는 누구 때문에 살았다? 교회를 다니니까 살게 되더라. 이렇게 입으로 고백합니다. 물론 그런 기적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겼다고 증명하라. 그러면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로 하는 고백이야말로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의 고백이야말로 모세에게 맡겨진 마른 막대기 같은 자신이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놀랍고 장엄한 기적이 수백만 명이 보는 앞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금방 원망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훈이냐 하면은 너무 기적적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신앙을 기적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자신의 신앙을 기적처럼 기적이 자꾸 일어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왜 기적이 안 일어나지?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기적을 체험한 분들은 겸손해야 되고 매일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하는데 자꾸 사업이 코너에 몰리고 인간관계 힘들어지고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일이 안 풀릴 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히 보면 그 이유가 자기는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이끈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태도가 어떤 경우냐면은 하나는 신비주의고 하나는 이성주의입니다. 신비주의와 이성주의는 기독교를 망가뜨리는 2대 사상. 이 두 가지는 전혀 반대되는 사상 같지만 자세히 보면 두 가지가 다 내가 제일이다 이런 태도에서 나온 사상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잘못된 태도를 수정하려고 하나님의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걸 고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신앙이 제일이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자리에서는 늘 후퇴하지 말고 뒤로 꽁무니 빼지 말고 앞장서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헌신의 자리에서 앞장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축복의 가능성도 현저하게 높여주십니다. 기독교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교회 앞자리에 앉으면 우울증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성격도 밝아지고 자신감도 커진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 더욱 앞자리로 나가십시오.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 홍해바다를 걷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완악한 마음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의 통로를 발견하게 하시고 사명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 하게 하지 마시고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둔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일수록 앞자리로 나아가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에게 귀한 몸을 아낌없이 드리